12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25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신규 확진자 6만 6,241명으로 나흘 연속 6만 명을 넘었습니다. 브라질은 사흘 내내 4만 명대를 유지하다 12일 3만 9,023명을 기록했으며 인도 2만 7,114명이 신규 확진돼 사흘째 1일 신규 확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1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44명, 누적 확진자 수는 13,417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 23명, 지역 발생 21명입니다. 수도권 24명, 호남권 6명 등 수도권과 광주에서 신규 확진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는 수원 확진자의 접촉 관련 6명의 확진자가, 광주에서는 배드민턴 클럽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강화된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 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 명부 활용 등 정부의 7대 수칙의 영업 중 방역관리자 1인 이상, 상주 이용인원 2명으로 제한, 정기적으로 환기 등 시가 제시한 3대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 대상으로 전환되고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출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자가격리자들의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허용 대상은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로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미군 기지 두 곳이 봉쇄됐습니다. 11일까지 미군 관계자 6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